어느 기업의 회장님이 자기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친지들이 다 모이는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으니 자네가 수고를 좀 해줘야겠네. 그래서 운전기사는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회장님과 그 가족들을 모시고 약속한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치도 좋고 시설도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이 즐겁게 보내고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데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 자네 오늘 수고 많았네. 가족들하고 식사라도 하지 하고 용돈을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아내가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운전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일 일했더니 피곤하네. 나 들어가 누울게. 그리고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누워서 생각하니 우리 가족은 저렇게 야외로 나가서 가족들이 다 모여 논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가족도 한번 그렇게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일어나 아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음 일요일에는 우리 가족도 놀러가자. 용돈도 생겼는데. 그래서 한 주 내내 장소도 알아보고 가족들이 다 시간을 맞추어서 다음 일요일에 놀러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싣고 가족들을 태우고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한 분위기를 골랐지만 그보다는 좀 못한 곳이었고 거리도 더 멀었고 음식도 지난 주만 못했지만 운전기사는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밤이 늦어 집에 돌아온 운전기사는 현관문을 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오늘 하루 잘 쉬었다. 여러분, 이 기사님은 지난주와 똑같은 일을 했는데요. 왜 한 번은 피곤한 일이 되었고 또 한 번은 즐거운 쉼이 되었을까요? 일과 쉼의 경계선은 뭔가요? 무엇이 우리에게 일로 만들고 쉼으로 변하게 하는가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에게 피곤한 짐인가요? 아니면 즐거운 쉼인가요?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건을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자 이 병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그러자 예수님은 행복이란 어떤 조건에 성취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사람들이 세워놓은 가치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도달하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행복이란 그런데 있는 게 아니죠. 진정한 행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형편이 어떻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이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병자는 그 순간 치료가 되어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느 날이었느냐?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냐? 그 말을 듣고 이 환자는 깜짝 놀라서 뭐라고 했느냐? 11절 말씀.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 듣고 걸어가는 겁니다 하고 변명을 하게 되죠.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가 누구냐?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를 수가 있느냐? 근데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환자 고쳐주고 바로 자리를 뜨셨기 때문에 그 환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죠. 이름도 몰랐고.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가 누군지 알게 되면 우리에게 말해다오. 그런 조건으로 이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회복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했느냐?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날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이제 공격의 화살이 바뀝니다. 예수님 보고 왜 안식일에 사람을 일하도록 만들었느냐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으면서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작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도 참. 아, 왜 꼭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는가?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모르셨나? 뻔히 아셨을 텐데.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고, 모세율법 이후에 예수님 당시까지 무려 1500년 동안 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왜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구태여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38년 된 병자 하루 늦게 고친다고 큰일 날 것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셨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뭐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부러 고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크고 너무 무지하고 너무 완고하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불행하게 사는 것.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 날 모두가 보는 데서 이 병사를 고치게 된 겁니다. 만민 앞에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식일 규례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한 겁니다. 재해석이란 원래 의도에서 벗어났을 때 진정한 뜻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 재해석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원래 안식일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죠? 그러므로 너희들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 제4계명입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일곱째 날 하나님은 쉬셨을까? 엿새 동안 부지런히 정신없이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니까 입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과로를 해서 아이고 내가 하루는 좀 쉬지 않으면 못 살겠다 이래서 쉬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며칠째 되는 날에 창조하셨나요? 엿새 중에서 사람을 맨 나중에 모든 환경을 다 만들고 마지막 엿새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날 왜 쉬셨는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물건들입니다. 인격이 없는 것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격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래서 창조하신 다음 날 그와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쉬시고 그를 만나기로 사랑의 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창조된 날, 이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고 나니 안식일입니다. 그가 맨 먼저 눈을 뜨고 경험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가족도 없고 일도 없고 세상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지금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창조된 상태에서 눈 뜬 그 다음 날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방해되는 것도 없고 막힌 것도 없고 중간에 있는 것도 없고 그 상태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충만했던 겁니다. 이게 첫 안식일의 역사였던 거죠. 안식일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아담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그에게 주어진 세상 에덴 동산의 삶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먼저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충만한 마음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사업도 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삶에서 그 기쁨을 풀어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달력을 보았을 텐데 그 카렌다를 보면은 맨 앞에 빨간 줄로 일요일이 있잖아요. 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까만색으로 평일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이 구조의 신학적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네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 거기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얻는 행복은 행복이지만 큰 행복이 아니고 없어진 행복이고 별것도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 충만한 행복을 먼저 경험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패턴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왜 우리에게는 아담이 느꼈던 그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없는 것일까? 아담이 누렸던 그 안식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왜 없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이미 다 말을 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과제들과 짐들과 고민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도 없는 거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러 예배라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되어 있나요? 지금도 세상 생각하고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오늘 오후에 뭐 할 거고 내일 숙제 낼 거 있는데 이번 주에 결제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수많은 근심과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갈등했다면 지금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할 것이고, 내가 지난주에 만났던 슬픈 사건에 대한 감정도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서 꼼짝 못하게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에 빠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그 너무 세상 일이 우리를 얽어매기 때문에 그 일 중단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담에게는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최초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에 오셨잖아요. 성전에 오셔서 할 일이 뭐예요? 세상 생각 비우기. 뭐라고요? 세상 생각 비우기. 지금도 핸드폰에 손이 가 있고 쭈물럭거리고 있잖아요. 졸기도 하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그 빈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 그럴 때 뭐가 오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 은혜가 임하는 것. 그 충만한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붙들려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이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안식일 규정이 얼마나 까다로운 걸 배우고 나서 내가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알아보리라 생각을 하고 유명한 유대 학자가 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열거해놓고 왜 하지 말아야 되며 거기에 따르는 벌은 무엇인가 적어놓은 책을 하루 종일 한번 읽어보리라 했는데 안식일날 결국은 하루 종일 읽었는데 못 읽었어요. 그만큼 두껍습니다. 거기 보면 참 해괴망측한 게
많은데요. 안식일 전날 바느질을 하다가 이 조그만 바늘을 미처 못 보고 그냥 다음날 그 옷을 입고 성전에 갔다. 큰 죄를 짓던 겁니다. 짐을 날랐잖아요. 바늘이란 짐을 날랐잖아요. 벌을 받아야 돼요. 다리를 저는 분이 목발을 짚은 것은 괜찮은데 건강한 사람이 좀 편하려고 지팡이를 들었다면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일을 했잖아요. 노동죄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밥 먹을 때 음식이 싱거워갖고 소금을 치는 건 괜찮은데 그 소금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 죄가 됩니다. 치료죄 더하기 소금 운반죄. 심각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어떤 죄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그 규정집에 의하면 안식일에 물건을 운반한 자는 모르고 했으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고 알고 했으면 그 몸을 쪼개고 돌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건강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는 이미 회복이 됐기 때문에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거니까 이거는 일을 했으니까 죄가 되는데 고의로 했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너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일부러 한 게 아니고요, 나를 고쳐준 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놀라서 반응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너 나중에라도 그가 누군지 말하지 않으면 너 벌 줄 거야 그랬잖아요. 조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했다고 나중에 알리지 않습니까? 다 이게 뭐냐? 규정이 얼마나 까다로웠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충격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나는 그려지는데 이 말 듣고 기절초풍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다고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랬잖아요. 까무라칠 일이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쉬고 계시나요? 좀 어렵죠? 쉽게 표현해드려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나요? 안식일은 안 다스리시나요? 예? 다스리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쉬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봄받기에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라고 비가 안 오나? 태양이 뜨지 않나?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는 것.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좋아.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자. 예수님은 왜 일하시는 것? 예수님이 일하는 건 죄가 아닌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쉬는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인간은 일에 붙들려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일에 대한 염려와 부담과 복잡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만남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바쁘셨지만 언제나 그 마음의 지성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뜻을 준행하는 것을 삶의 목적과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을 쉬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했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해도 죄가 되지 않으며 그렇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그 일을 멈출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논리가 어떻습니까? 본래 안식일의 의미와 비교해서 정확한 답변이죠. 우리들은 안식일 주제에 대하여 이 주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옛날 사건에 불과한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의 주제는 인간 최고의 주제입니다. 이 시대 인간의 문제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뭔가요? 밥입니까? 옷입니까? 마음의 괴로움 아니요? 그것 때문에 사내 중내 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성도의 과제는 뭐냐 하면은 태초의 안식일을 회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태초의 안식일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듯이 내 속에 들어온 세상을 싹 비워내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몰입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함몰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복잡해질 것인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삶이 될 텐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주제는 성도의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들어온 세상을,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생각을, 고민과 부담을 쫓아낼 수 있을까? 비워낼 수 있을까? 그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그 방법은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도 세상의 생각이 여러분을 끌고 꼼짝 못하게 옥죄일 때 거기서 자유를 얻는 방법, 그 생각을 다 쫓아내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일 간단한 용어는 죽는 겁니다. 아, 죽으면 되지. 관계는 끊어지지. 근데 그렇다고 그때마다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십자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신비한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몸이 죽지 않으면서도 죽은 효과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 자기 힘으로는 못 죽어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죽여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생각과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서 비워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태초의 안식을 회복하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온 이 세상에 사로잡힌 내 생각과 부담과 염려와 걱정을, 슬픔과 분노를 다 죽여주시옵소서. 아담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대상이었던 것처럼 저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 주소서. 아멘. 그렇게 쫓아내야 돼. 저는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안식을 경험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상적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에덴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일을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세상을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마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야 엿새 동안 넉넉히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태초의 안식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태초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님 당시만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안식을 잃어버렸고 앞으로 더욱 안식을 잃어버릴 혼돈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나를 만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범하며 뛰어다닌다고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거기서 주는 행복이야말로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더 풍성하고 위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알고 그 행복을 얻고 그 행복을 누리고 이 걱정 많은 험한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당당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를 그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안식일이 우리 삶에서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안식일을 짐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소서. 우리 속에 수많은 세상 것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그 기쁨과 행복을 삶으로 풀어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